위례상회선언과 만행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불자조직 수미산 상월청년회가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기본적인 법당 예절을 배우고 식목일을 맞아 나무도 함께 심으며 젊은 불교,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힘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설의상, 달월. 서리와 달을 벗삼아 마음을 바라보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청년들의 신행 조직 수미산 상월 청년회가 첫 번째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창립법회를 봉행한 지 13일 만입니다. 세계조로 나뉜 청년들은 우선 지도법사 스님들에게 법당 예절부터 삼배 자세, 명상법 등 기초적인 불교 예법을 배웠습니다. 일주문은 이제 외부 세계와 이제 부처님 세계를 경계를 대고 그런 의미도 있고, 밖에서 일주문을 들어오실 때는 반배를 하시고 들어가시는데요. 하나, 둘, 배운 것을 직접 해보며 청년들은 불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 스님들께서 차분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처음 가는 절이더라도 예의 잘 지키고 스님들과 부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를 심으며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청년의 활동에 임하겠다는 마음도 다졌습니다. 떨어지는 봄빛 속 나무를 심는 청년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 기념식수를 통해서 상월청년회가 영원히 우리 부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법회를 잘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월청년회는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과 만행결사단의 자비순례 정신을 이어받아 상월선언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이 창립한 청년 신행 조직입니다. 1기 상월청년회는 20, 30대 청년 불자들과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생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청년회를 이끌 지도법사로는 수국사 템플스테이 도감 효연 스님과 동국대 학인 스님 승가결사체 칠불회 소속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불교를 접하시는 대학생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이제 쉽고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 방향도 그렇게 나가면 좋겠고요. 청년 상월에는 오는 10월 23일 수계법회 때까지 매월 두 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걷기 명상과 무건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수국사에서 BBS 뉴스 김연경입니다.